어떡해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아,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2001년이 떠났잖아요. 아, 이거 뭐예요? 깜짝 놀라요. 맞아요. 2006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들 마무리 잘하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윤미 씨. 아, 지난번에 빌려간 MP3 빨리 주세요. 무슨 MP3요? 아, 저 싱어로서 아주 음감이 떨어져서 아, 요즘 미치겠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무슨 MP3요? 아, 그 곡 다섯 개짜리 들어간 MP3. 아, 그 핸드폰보다 더 큰 MP3요? 아, 소영씨! 아, 여기 아까가 시청자분들이 저희를 보고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되죠. 아, 맞다. 소영씨, MP3 꼭 드릴게요. 오래 안 해주세요. 아, 네. 자, 다들 진정하시고 자세히 빌라프리즈 한번 첫 시절 한번 시작해볼까요? 빌라프리즈!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라프리즈입니다. 준하씨, 네. 2006년 개해가 이제 딱 3일 남았어요. 근데 혹시 2007년은 소매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것도 600년 만에 한 번은 돼지의 해라고요. 돼지의 황금 돼지의 해. 네. 맞아요. 황금 돼지의 해에는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난대요. 그럼 저도 내년엔 이쁜 여자친구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저씨, 다음 계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해라도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니, 될 수 있어요. 자, 황금 돼지처럼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면서 2006년에 마지막 비바 프리즈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비바 프리즈! 2007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 같은 거 있어요? 당연히 있죠. 뭔데요? 예뻐지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키도 크고 싶어요. 아저씨, 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안 됩니다. 아저씨, 너무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 네. 2007년도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바로 다 함께 고고프리즈! 고고프리즈는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미래의 직업이나 꿈을 저희 프리즈와 함께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이번 주인공은요, 네. 프로게이머 세계를 저희와 같이 체험해보고 왔는데요. 네. 요즘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죠? 바로 이은여 선수와 함께한 네. 이은여 선수. 긴장감도 넘치고 따뜻한 프로게이머의 세계를 저희가 맛보고 왔는데요. 네. 다 함께 고쇼! 모두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기 마련인데요. 우리 친구들 계획대로 다들 잘들 실천하고 계시겠죠? 이제 슬슬 때도 나고 여러분 다들 작심삼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작심삼일은 좀 어때요? 또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각오를 가지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비바 프리즈도 새롭고 희망차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그 첫 순서는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정말 신기한 마술의 세계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마술의 비밀을 알려주는 시간, 바로 매직 타임! 안녕하세요, 프리즈입니다. 다은씨, 일주일 동안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게요. 아, 뭐야. 집에서 운동도 안 하고 있었어? 아, 힘들어서 좀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서 저 열심히 운동했다고요. 아니, 무슨 운동이요? 무슨 운동? 저요? 숨쉬기 운동이요. 봐요. 우리 친구들도 가을씨처럼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안 돼. 자, 창문 활짝 열고 일어나서. 네, 열고 다 같이 숨쉬기 운동. 아, 준하씨. 장난이에요. 자, 우리 프리즈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보자고요. 네, 이번 순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미래의 꿈과 장래희망을 직접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프리즈와 친구들이 함께 체험한 자충돌 애견 핸들러 체험기. 네. 고쇼! 창피하게 내복. 뭐예요? 아, 모르시는 말씀. 이 내복 가지고 제가 한 겨울을 버틴다니까요. 어떡해요. 자, 이 내복 하나만 있으면 감기 걱정 뚝이에요. 말도 안 돼. 네, 맞아요. 내복을 입으면요. 우리의 몸 체온이 3도나 올라가고 건강하고 아주 따뜻하게 유지를 시켜준다고 하네요. 정말요? 에너지 도록도 되고요. 봐봐요. 그럼 우리 모두 내복을? 네, 좋아요.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 비바 프리즈도 한번 따뜻하게 시작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비바 프리즈 그 첫 순서는요. 네, 알쏭달쏭 우리 친구들에게 마술을 펼쳐준 시간이에요. 와. 네, 바로 매직 타임! 친구들! 안녕하세요, 프리즈입니다. 아이고, 왜 그래요? 갑자기 왜 그래요?
뭐야, 밤새도록 게임을 했더니 아줌마 피곤해 죽겠어요. 요즘 바우씨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오래 해서 어깨다, 허리다, 무릎이다 아주 관절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죠? 그래요? 그럼 친구들 저를 다 따라해보세요. 네? 자, 팔을 모두 하늘 위로 쭉쭉 하나, 둘, 셋,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야호! 바우씨 열심히 따라하세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게임만 하시면 안 되고요. 생활 계획표를 짜서 계획대로 생활하셔야 돼요. 자, 그럼 디바 프리즈 빨리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이번 순서는 우리 친구들의 꿈을 이뤄보는 시간. 고고 프리즈! 네, 오늘은 방학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찾아가는 곳. 어디죠? 스케이트장! 놀이공원!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 아, 저 학습적인 곳 있잖아요. 박물관! 전시장인데요. 오늘은 전시장을 만드는 전시현 출가를 체험해보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박물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럼 박물관으로 출발! 친구들! 안녕하세요. 프리즈입니다. 이제 곧 개학이죠? 근데 윤미씨 개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졸업하니까 정들었던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되잖아요. 아, 글쎄요.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자, 모두들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저희 프리즈도 한번 빨리 시작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그 첫 코너는요, 우리 바우씨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볼까 이념아스타 노병우 선생님과 함께하는 매직타임 시간입니다. 자, 우리 노병우 마스터님 빨리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벌써 입춘이 지난 거 아세요? 입춘? 봄이 들어온다는 뜻인데요. 벌써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새로운 봄처럼 저희 디바 프리즈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이번 순서는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꿈과 젊은 희망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 고고 프리즈! 예쁘고 신기한 우리 물고기들의 친구 아쿠아리스트를 체험해보고 왔는데요. 네. 물고기와 함께한 인어공주 윤미. 반갑습니다. 알았어요. 자, 딸기 바다 속으로 고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프리즈입니다. 오늘 디바 프리즈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봤어요. 우리 친구들의 호기심을 확 풀어주는 시간 바시러 쇼쇼쇼! 예! 그동안 우리 리틀 캔캔에서 보여주었던 재밌고 또 신기한 실험들과 또 새로운 실험들을 모아서 네.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학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도 했습니까? 네! 그럼 먼저 리틀 캔캔에서 봤던 그런 실험들을 다 함께